네, 새 정부 앞으로 우리 경제 현안들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게 될까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우석진입니다. 예. 지금 뭐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의 이 산적한 경제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드렸습니다만 아마 뭐 다들 체감을 이미 하고 계실 테고요. 물가도 비상이고 공급망 문제도 심각하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주가도 연일 하락세고요. 자, 일단 지금의 경제 상황을 새 정부가 어떻게 풀어가게 될지 이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성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회복이라는 담론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일상을 살았기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이제 회복을 해오는 담론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이라는 담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경제 성장의 그 잠재력이 한2% 정도로 지금 줄어들었다는 진단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경제 성장을 좀 이어가려고 하면은 요 혁신을 통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아까 그 회복이라는 담론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네. 요것이 이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은 또 인플레이션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까, 진행자분이 말씀해 주신 이유로 해서, 물가가 이제 오르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올린, 측면이 좀 있어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8% 정도 물가가 오르고 있고, 유럽 또한 6, 7%씩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4% 정도로, 좀 선방을 하고 있다는 뭐 좋은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있는 것이고, 미국의 이제 8% 정도의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이른바 이제 빅스텝이라고 하는, 네. 이제 그뭐 50bp씩, 그러니까 0.5%씩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향후 몇번 올리기 시작하면은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거기 맞춰가지고 금리를 같이 올려줘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가계들이 아마 이자 상환을 하다 보면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줄어드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경제 침체가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같이 걸려 있는데, 좀 어려운 것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자고 하니 부동산 가격이 뛰고 막자니 수요를 좀 맞춰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 경제팀은 이제 비상한각오로 이제 임해야 할 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복과 혁신 두 가지 키워드로 과제를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만 들어봐도, 와, 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만만찮게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얼마 전에 내놓았던 이제 인수위가 내놓은 이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이제 경제정책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보면 지난 5년간의 과거 경제정책과는 완전히 좀 반대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뭐, 이제, 그런 경향이 보여지죠. 그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 걸고, 뭐,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을 좀 내세우고 있어요. 네.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일 잘하는 정부, 그다음에 역동적인 혁신성장, 생산적 맞춤 복지, 취업자에서 선도자로, 이렇게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제, 기존 정부보다는 조금 능력 위주로 사람들을 발탁해서 일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이제 민간에 조금 도입해서 뭔가 역동적인 시장을 구축하겠다, 이제 이런 것이 눈에 띄고, 예. 그다음에 재정 준칙과 지출 효율화, 그다음에 재정 정상화, 뭐 이런
그러니까 정부의 지출을 조금 줄여 나가겠다는 이런 기조 하에서 정부 운영을 이제 할 걸로 보여져요. 네. 눈에 띄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인데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행동 정보를 공개를 해가지고 뭔가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이제 것이 이제 기존 정부하고 좀 달라 보이는 점이 있고요. 네. 근데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생산적 맞춤 복지라는 걸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DJ 정부 때 생산적 복지하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뭐 생애주기 맞춤 복지 이런 것들 좀 결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뭐큰 차이를 뭐 드러내고 있는 것 같지 같다 보이진 않지만은 조금 이제 이 낮은 계층 중심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좀 보여지고 여기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연금 개혁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겠다는 게 이제 그뭐 계획에는 상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연금 개혁이 될지 예컨대 뭐 약간 뭐더 내고 덜 받는 모수적 개혁이 될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특수직인 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통합하는 구조적 개혁이 될지 그거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나와 있지 않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개혁들이 조금 이제 눈에 띄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소상공인 이제 지원과 관련된 공약들이 있었는데 예. 그것들이 조금 기대한 것보다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경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추경에 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이제 어떻게 반영될지 조금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약 사항 중에서 이제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는 공약이 있었어요. 네. 젊은 계층들이 그거 보고 이제 투표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나온 것은 그거보다 약간 한뭐 두세 발짝 뒤로 물러선 뭐 시작 시기도 2025년이고 그것도 이제 병장 기준으로 해서 150만 원 네. 지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50만 원은 이제 자산 형성에 매칭이 되는 그런 걸로 이제 뭐 지원하겠다 이런 뭐 계획들이 좀 보여지는데 그래서 아주 정책 내세운 걸로 봤을 때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네. 앞으로 조금 더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전체 예산은 한 209조 정도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뭐 이것도 재원 조달 마련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네, 연간 그렇습니다. 40조를 추가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구조조정하고 세수 중과분을 사용하겠다는 건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네. 네, 세수 증가분은 세수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출도 자연 증가하거든요. 네. 그 자연 증가분도 아마 매칭하기도 힘들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 재원 조달 마련으로서 증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고 예. 감세안만 나와 있어서 아마 요 예산을 조달하기가 쉬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재원 조달 마련 부분까지 또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내용들을 보면 뭐 부동산 세제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대출 규제 관련해서 완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도 반영이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 부동산 관련 정책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부족했다고 이제 혹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정책들의 반대로 이제 지금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뭐 이제 주택 공급 정책들이 이제 대표적인 정책들이죠. 그래서 뭐 연대별로 지역별로 뭐 250만 원 이상 주택 공급하겠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각종 이제 강한 규제들을 조금 완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 있는 편이고요. 이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래 이제 중과세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시적으로 지금 완화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종부세 관련된 부분은 사실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뭐 지금 폐지까지 가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입법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업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거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기는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대출 규제 정상화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부동산과 관련된 수요를 좀 줄이기 위해서 대출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규제를 해왔는데 네. 이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출 규제를 정상화한다. 그런데 뭐 주택 가격 대비 요 대출도를 뭐 80에서 90% 정도까지 이제 완화해 준다라고 네. 이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이른바 말하는 이제 DSR 소득 대비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 비율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봤을 때는 부유층의 혹은 대기업의 좋은 직장을 가진 젊은 계층이 수혜를 입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기 어려운 구조가 아니냐. 그래서 이 구조적인 부동산의 이제 그 높은 가격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대출 규제의 정상화 정책도 사실은 한계가 많은 정책이다. 네,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세금을 좀 줄여주고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거와는 또 다른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이제 주택을 250만 호 이상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뭐 재건축 재개발 규제 부분도 좀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도 담겨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250만 호 연대별 지역별로 해서 이건 이제 인허가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네. 이거를 5년에 다 공급하겠다는 건 아니고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이제 그런 정책들이고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재건축을 하면 부담금을 물어야 되는데 재건축 부담금, 그다음에 안전진단 등 정비 사업 관련 제도를 이거를 좀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도심 내에서의 공급이 좀 촉진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와에서 이제 비판을 받았던 지점 중에 하나가, 뭐, 주택 공급은 총량으로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 지역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이제 오르게 되었던 현상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 있어 보여요. 예. 그리고 뭐, 인허가 등 이제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급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규제를 해왔던 이런 것들을 개선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공급을 이제 확대하도록 이제 국정 과제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부동산만큼 또 요즘 이제 뜨거운 부분이 바로 가상자산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이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내놓았는데 뭐 과세를 유예해주겠다라든지 감세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가상자산 관련 정책 어떻게 보면 뭐 세계적 추세에 잘 좀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약간 조금 잘 짚어봐야 되는 게 네.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 거는 자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이게 원래 이제 가상화폐였잖아요. 예. 근데 화폐적인 기능을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걸 가상자산으로 일종의 이제 재산 같은 이런 과세 체계를 지금 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요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뭐 이익 봤을 때 손실 봤을 때 그걸 구분해서 이익 봤을 때 과세하고 손실 봤을 때는 그 손해 부분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장기 보유하고 단기 보유하고 나눠가지고 단기 보유액에는 조금 높게 과세를 하고 장기 보유에는 조금 낮은 세율로 과세를 이제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이런 추세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 요 가상자산하고 비슷한 게 이제 일종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인데 네네. 뭐 이번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그
그 양도소득세를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건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요 인수위에서 나온 걸 보면은 폐지하는 건 아니고 요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금융투자 그 소득과세 넘어가는 이제 요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도 똑같이 원래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요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와 같은 스케줄로 해가지고 2년을 유예하는 걸로 돼 있고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과세 급한 게 아니고 과세 네. 인프라 갖추고 그다음에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제도권 내로 들어왔을 때 그때 과세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과세를 하는 거지만 이제 우리는 과세 인프라 그리고 투자자 보호가 잘 될 때까지 약간 기다리는 것도 맞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네, 과세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가 우선적으로 좀 그러니까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네. 아, 뭐 이 밖에도 사실 이 경제 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이 이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정말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워낙 이제 광범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저희가 뭐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다 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나서 끝으로 그러면 교수님께 이번 이제 110대 국정과제를 보시면서 좀 느끼셨던 부분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마침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앞으로 새 정부에 경제학자로서 뭐 우리나라 경제에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내놨던 이 경제 공약들이 짧은 공약들이 많았고 뭐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많지 않았는데 인수위에서도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뭐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를 진행해 나가면서 회복과 혁신이라는 데 방점을 두면서 동시에 책임감 있는 재원 마련 정책도 같이 있어야만 이렇게 내세운 공약들이 비공짜 공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후생을 증기시킬 수 있는 네. 이런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 높이는 점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재원 조달 마련 정책도 같이 내려와야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였습니다.